그런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약 같은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여쭤볼 분은요. 네. 85년. 네. 우리 을축생에 나는 박시성을 가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주가 남다르다 그래. 사주가 남다르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남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라는 사주예요. 조금 이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셔요. 작년부터 올 개묘년까지 내 인생에 남을 만한 정점을 찍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할머니가. 어떤 정점을 한번 찍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뭘 찍는 사람인가 봐, 배운가 봐. 요번에 어떠한 작품을 찍었다 그러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얼굴은 확실히 각인을 시켰다 그래요, 할머니가. 확실히 각인을 시켰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작품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다음 작품을 잘못 만나면 이분이 조금 다시 묻힐 수 있겠다 그러시거든, 할머니가. 네,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85년 2월 18일 박시성을 쓴 남자분에 대해서 이제 사주를 쭉 풀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누구일지 짐작가는 분 계세요? 박씨가 뭐 배우가 뭐 한둘이에요. 배우가 대단하죠. 한둘이야. 나한테 뜬금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놓고 한번 우리 동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기 지금 우리 동자가 그러는데 요즘 날에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 활발하게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아까 물어봤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은 데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지난번 촬영 때 저희가 이제 더글로리에 이제 임지연님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바로 이분이 거기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셨던 전재준 역할로 나오셨던 박성훈님입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9수도 있는데요. 좀 좋게 넘기는 해가 될 거다 그러셔요. 원래 9수 때는 조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 힘든 9수를 조금 좋게 넘길 수 있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명이라면 이제 긴 무명 생활을 네. 거치셨고 이제야 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석자를 이제 알리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분 배우의 삶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말고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영화나 이런 걸 하나를 더 통해서 이름을 조금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더 있대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대. 그거를 통해서 또한발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분이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들으면 기분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있겠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약 같은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드라마 더 글로리에 전재준 역할로 출연하셨던 박성훈님의 사주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다른 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